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남팁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푸켓 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MH0701편을 타고 쿠알라룸푸르로 여행을 할 겁니다. 제가 푸켓 여행하는 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기내식을 다이어트식으로 신청해봤는데요. 말레이시아 항공의 다이어트 식단은 어떤 음식을 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확인해보러 가시죠. 짜잔, 기내식이 도착했습니다. 랩에는 제 좌석 번호와 로우 캘로리 미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LCML 서양배 유로피안 피엘입니다. 샌드위치입니다. 토핑은 가벼운 양념에 살짝 볶은 토마토, 상추, 애호박,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육류나 치즈는 없습니다. 솔티드 피넛입니다. 까장 마신이죠? 자, 그럼 이제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메뉴는 아니지만 리뷰를 생각해서 열심히 진지하게 먹습니다. 그러다 옆을 살짝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먹나? 치킨 샌드위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싱거운 피자 맛이 납니다. 생각보단 맛있습니다. 토마토가 있어서 피자 맛이 나나? 피자 맛이 나더라고요. 자, 이번엔 배차례. 사각사각 적당히 단즙이 나와서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기내식이지만 과일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 땅콩. 이건 누구나 아는 그 맛 그대로입니다. 땅콩 먹으니까 왠지 술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물을 마십니다. 간소한 채식 식단이라 비행 중 소화가 안 되는 저한테 잘 맞는 식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섯 번째 알라딘 보며 랜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